1라운드 카레떡 빨리 썰기. 엄선한 150여 명의 고객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가할 우리 고객분들 구독도 합니다. 같이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오늘 1등 할 것 같아요? 안 그래, 1등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일기로 갈 것이니까. 야. 떡에 목숨을 걸었다. 백정란 상인 1등 할 것 같아요? 예, 10년의 가게를 명예를 걸고 꼭 1등 하겠습니다. 10년의 자존심을 걸었다. 김춘희 상인. 아주 회식의 미소를 뵙고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좀 떨려요. 오직 실력으로 보여주마. 김미희 상. 고객분들도 과연 1등이 될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박구윤 씨 현장은 어떤가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박구윤입니다. 야, 오늘 정말 누가 1등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 결과를 이분은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2번 정도 안 되겠습니까? 2번이요? 2번? 그 이유는? 아우, 저 아줌마 발동이 굴래. 간단합니다. 예. 10년 떡설기로 달릴 때 팔뚝! 거의 대부분은 2번의 우승을 확신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다음승으로 정하셨죠? 여러분, 그 정한 번호로 2등해주세요! 자, 드디어 선택의 순간. 과연 누가 가래떡 썰기 최고수를 먼저 예측할 것인가? 오, 확실히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썰어봐야죠. 긴장된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오! 응원전도 치열합니다. 예. 그죠? 볼들도 예상대로 그냥 2번을 많이 응원하는데요. 오, 빨라요. 이야, 이번 상인 정말 실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아니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드디어 경기 종료. 확실하게 검증을 들어가봐야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요, 예. 박규현 아우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세봐야죠. 누구의 예상을 깨고 2번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자, 심사가 끝났습니다. 자, 1번 참가자 우리 어머니 52개. 네. 2번 참가자 우리 어머니는 50. 8개입니다. 네, 신도 18. 네, 3번. 우리 3번 어머니 지금 42개. 42. 예. 그래서 1등은 우리 1번 옆에 계신 우리 2번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 예상외로 1라운드에서는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탈락했습니다. 156개. 56명 고객이 남았고요. 두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갑니다. 순대빨리 썰기입니다. 2등해 주세요. 네, 과연 순대썰기의 고수는 몇 번에 누가 될 것인가? 그건 신중해야 됩니다. 예. 신중해야 돼. 먼저 예측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이 참 어렵거든요, 지금. 예. 시작! 자,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흘렀다. 10초입니다. 10초, 10초. 10초입니다. 짧은 시간. 10초밖에 안 줬어요. 이야. 우리 어머니도 탑니다. 자, 얼마 남지 않습니다. 9, 9초, 10, 예, 경기 종료. 불꽃 튀는 대결입니다. 순대설계 최고수는 2번 어머니 34개. 이야, 역시.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은요. 관문이 있습니다. 칼국수 빨리 설계. 이제 남은 고객은 27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명 이상 남아야 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이 남으실지 궁금한데요. 누가 될 것 같아요? 3번! 어머니 2번이에요. 3번! 힘내세요. 고객들의 최후의 선택을!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명 이상이 남아야지 오늘 반값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못 넘으면 그냥 집에 가셔야죠, 뭐. 근데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예측해서 시작! 이런 거 최후의 달에 안 되는데 그냥 맞추는 거죠. 네, 그렇죠. 복불 복입니다. 정확하게 힌트도 없고요. 참. 하늘이 정말 손상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열심히 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비슷한데요? 진짜? 드디어 경기 끝입니다.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세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판정할 때도. 자, 발표하겠습니다. 칼국수 썰기 아니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것이 문제로 20년 1번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와우. 몇 분이 맞추셨나 봐. 네. 네, 그게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1등 하자.